세곡동 옥선생입니다. 제가 최근에 이 볼펜, 절대 휘지 않는 이 볼펜으로 마술을 보여드렸죠. 이렇게 휜다. 근데 그 원리 뭐였냐면 올라가는데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내려오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떤 스냅을 이용하는 손가락 스냅을 이용하는 걸 알려드렸죠. 그래서 그 공을 치는 원리가 실제로는 올라간 줄 알았더니 팍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 해서 손을 내리니까 뒤따라오면서 탁 때려지는 채찍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공이 쳐진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레슨을 이곳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질문을 해요. 프로들은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 하는 게 이게 좀 더 부드러울까요? 아니면 단단할까요? 라고 질문을 하면 뭐 열의아홉 분은 이제 찍는 거죠. 아마도 부드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프로들은 오히려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 이 스냅이 단단해집니다. 그러니까 뭐 꽉 쥔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스윙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 이렇게 해서 그 리듬을 느끼는 그러니까 움직임을 크게 해서 아 요러한 리듬을 타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지만 프로들은 실제로 이제 이게 몸에 배요. 이게 필수 타격 능력의 어떤 타법이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서 프로들은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끌고 내려와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손을 먼저 그냥 출발을 시키면 끌고 내려와 줘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백스윙을 딱 간 다음에 끌고 내려오서 하면 막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.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들은요. 이 스윙의 원리를 매우 비효율적으로 가르쳐주는 분들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치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이렇게 하는 동작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때로는 그토록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말고 다른 채널 보시는 분들이 환장하는 기술 이 힙턴에 대해서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 힙턴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냐 아니면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러면 잘 보세요. 제가 여기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 할 때 우리가 이게 끌고 내려오는 동작이 저절로 된다고 그랬죠.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. 그래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손을 팍 당기니까 얘가 이런 모습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렇죠? 그러면 이 원리는 손과 헤드 사이에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 골반이라는 애가 이제 딱 합류를 하잖아요. 그러면 골반과 손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. 그러니까 손과 헤드의 관계가 되면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인데 이거의 연장선으로 골반이 딱 연결이 돼요. 그러면 백스윙 때 골반이 돌죠?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손은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지금은 주범이 되는데 이 골반이 개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공범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손만 보니까 팍 하니까 얘가 들어왔지만 이제 골반 끈을 이쪽으로 연결했다고 해요. 그러면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팍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손만 봤을 때는 그냥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 이거는 쳐 박는 스윙을 할 때 스윙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타겟에다가 공을 보내려고 노력을 할 때는 이제 골반이 개입이 돼요. 왜? 손으로 하면 위아래 스윙이 되지만 골반이 되면 이제 수평 스윙이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잘 보세요. 백스윙을 할 때 선생님들이 전체적인 몸 큰 동작을 사용을 한다 그러잖아요. 그러면 골반을 넣어준단 말이죠. 그럼 이게 같이 돌리는 것 같지만 얘랑 똑같아요. 같이 드는 것 같지만 팍! 그거처럼 골반을 넣어주는 줄 알았더니 팍!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손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골반이 당기니까 손도 끌려오는 거고 채도 끌려오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겁니다. 아셨죠? 자, 그러면 여기에서 딱 백스윙을 골반을 넣어서 드는데 골반 돌리는 줄 알았더니 팍!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관절이 하나 생기고 여기에서의 관절이 생기는 거예요.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?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용기를 드리는 거예요. 물론 쓰면 멀리는 가요. 제대로 맞으면 멀리는 가는데 자, 이 골반 다음 레벨이 뭐라고 그랬어요? 무릎 레벨이라고 그랬죠? 그러면 무릎이 들어가면 골반은 당연히 따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골반만 들어가는데 무릎이 가만히 있으면 골반은 못 들어가요. 무릎이 약간은 돌아 들어가줘야 골반도 돌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무릎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팍!
무릎이 들어간 저 뒤파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끈이 하나 연결이 돼가지고 이 관절이 연결된다고 하면 얼마나 연결되는 관절이 많아요. 그렇죠? 그 무릎을 이제 팍 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무릎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무릎파 이런 식이에요. 그러면 저는 무릎까지 내려가면 이제 저는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근데 골반은 딱히 어렵진 않아요. 여러분들이 손과 이 헤드의 관계만 잘 연결하면 여기에서 골반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팍. 그래서 선수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에서 슬로우 모션 여러분들 많이 보죠? 그러면 촥 백스윙 가는데 어린 선수들 보면 골반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뒤에 끌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동작이 아니라는 거예요. 놀래켜야 돼요.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팍.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. 이게 연결. 그리고 순간 동작으로 배신. 배신의 팍. 이 동작이 있어야 옳고 하고 끌려가는 그 동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걸 만든다?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. 그러니까 이걸 세게 할 필요도 없이 골반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팍.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골반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팍. 골반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팍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땡기는 느낌.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? 손이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. 이 동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느낌으로 해서 공을 쳐 박는 느낌을 쿵 해서 올라가는 줄이 팍. 지금도 그 동작이 여기 적용이 된 거거든요.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반 턴을 한다고 하면 글쎄요. 해도 되지만 그 스윙 성격을 정확히 부여할 수 있는 이 개념적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골반 들어갔더니 팍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체 쪽이 유기적으로 모두 따라올 수 있는 이 체인 이펙트, 골반으로부터 땡기고 손으로 땡기고 헤드 끌려오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훈련을 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런데 이 훈련을 단박에 끝내버릴 수 있는 게 옥 선생의 전매 특허예요. 섀도우 스윙. 옥 스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섀도우 스윙이 그 전매 특허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골반을 이만큼을 돌리고 싶어요. 이만큼을. 그러면 옥 선생은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 이런 동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골반을 지금 이 모양을 만들고 싶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한 9시 방향으로 해서 제 기준으로 이 정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모양 기억하세요. 기억하세요. 그래요. 그러면 스윙의 컨셉이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을 기억하세요지만 실제로는 여길 이 모양으로 때리러 가세요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게 섀도우 스윙이거든요. 그러면 보세요.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 그 동작과 여기에서 제가 그 섀도우 스윙으로 때리는 동작을 했을 때 어떤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파워풀해 보이냐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 수 있어요.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. 이 과정을 습득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. 여러분의 스윙을 살려드릴 수 있는 건 섀도우 스윙이에요. 섀도우 스윙은 여러분들이 쳐 박는 스윙만 잘하면 모든 스윙의 모양 아니면 뭐 맨날 웃긴 것만 하니까 웃기다고 하지만 제가 피니쉬를 저의 섀도우로 삼으면 저는 공을 보면 여기에서 피니쉬만 할 거야. 공 따위는 필요 없어.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건 액츄얼 타겟, 실제 타겟이지만 피니쉬, 그쪽이 나의 임팩트 포지션이야.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샷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게 섀도우 스윙입니다.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. 옥 스윙은 오기로 해서 사이드 히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. 그건 그냥 심폐소생술. 진짜 이병 옥 스윙이잖아요. 옥 스윙은 섀도우 스윙이다.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. 저의 가장 전매 특허는 섀도우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이번 주말 제가 뭐 일요일에도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연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